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고니치와 미나상, 안녕하세요. 이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소선입니다. 와, 우리 마지막 챕터에 벌써 도착했어요. 그러네요. 네. 비상상황에서 해야 할 말들을 배우는 단원이죠. 네, 그 간절한 문장들입니다. 그러네요. 열이 있어요. 네츠가 아리마스. 이게 대표 표현인데요. 네. 열이 있어요라는 말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으나 뭔가 있어요, 아리마스. 네, 아리마스. 있나요 하면 아리마스까? 자, 이런 표현도 함께 배울 수 있고요. 네. 열이 네츠가. 네츠. 네츠. 네. 네츠. 네츠가 아리마스. 네츠가 아리마스. 네츠가 아리마스. 네츠가 아리마스. 이렇게 말하면 되지요. 네. 약국 같은 데 가서 약이 필요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증상에 맞는 약을 주시겠죠. 네, 단어를 몇 개 배워볼게요. 네. 먼저 약국은요. 약격구. 약격구. 아하. 약격구. 네, 약격구. 약이 아니라 얕이네요. 네, 약격구. 얕. 얕격구. 약격구. 약격구. 이게 말이 되나? 약격구.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발음 이 약, 얕 밑에 받침이 있는 거고 바로 교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어떤 뭐 시옷 받침인지 기억 받침인지 거의 잘 안 들리죠. 그러겠죠. 네. 약교구. 네, 약교구. 이렇게 하겠죠. 네. 자, 약교구가 나온 김에 약국이 있나요? 약교구가 아리마스까? 라고 하면 되겠죠. 네. 자, 증상은요? 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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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은요? 네츠. 네츠 이미 배웠지요. 네. 머리가 아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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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은요?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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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새끼. 네. 좌새끼. 네, 우리 자리라는 뜻의 새끼도 배운 적이 있네요. 그것과 발음은 비슷하지만. 네, 똑같지만 다른 의미다. 네. 소화 불량은요? 쇼카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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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라하긴 하지만 네. 뭐 소화 불량을 문제가 돼서 네. 일본에서 약을 쇼카후료를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꼭꼭 씹어 먹는 걸로 했으면 네. 좋겠어요. 자, 표현들 볼게요. 머리가 아파요. 아타마가 이타이 데스. 아타마. 아타마가 이제 머리죠. 머리. 네, 머리. 머리. 아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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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타마가 이타이 데스. 우리가 당구 칠 때 보면 네. 앞다마 뒷다마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네. 앞다마랑 좀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아타마. 네. 아타마가 거기서 그 다마는 이 구슬이라는 뜻의 일본어죠. 네. 야, 그 얘기가 나오니까요. 네. 그 당구 용어 중에 네. 이제 요즘에는 우리말로 많이 바꿔서 쓰고 있지만 네. 별의별 말이 다 있거든요. 맞아요. 마세이. 네, 마세이. 그게 일본 말일까요? 일본 말일 것 같아요, 그거. 아, 근데 모르죠? 왜냐면 네. 그쪽 어떤 분야의 용어니까. 네, 저는, 네, 그걸 정확히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자, 일본 말일 거라는 확신이 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나열할 테니까 이 중에서 아는 단어가 있으면 정답이라고 외쳐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마오시. 오마오시. 다시 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땡입니다. 정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라. 우라. 안쪽. 응. 우라가 네. 안쪽인가요? 네네. 그렇죠. 우라는 안쪽으로 돌리기거든요. 아, 그래요. 오마오시. 오마오시. 마오시? 마오시?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학구. 학구? 희끼 아니고요? 아니죠. 희끼 따로 있죠. 희끼. 아, 희끼 따로 있어요. 희끼는 뭔가요? 희끼 당기다. 아, 희끼 당기다. 네. 희끼 당기다. 네. 그러면, 옷이. 옷이? 네. 옷이? 예. 이거는 뭐 좀, 이렇게 좀 미는 거거든요. 아, 옷이? 네, 옷, 네. 옷이? 네, 맞아요. 민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면 당기고 밀고? 네, 희끼 옷이? 아, 오시. 네네네. 맞네요. 그렇다면, 다대. 다대? 예. 네. 세우나요? 다대, 다대 세우는 건가요? 다대는, 일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다대예요. 아, 직진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막. 공이 일자로 가는 거? 공이 네. 원래 네. 이 당구대를 네. 빙글빙글 도는 식으로 가는데 아, 그렇지 않고 그냥 이쪽 벽 저쪽 벽을 왔다 갔다 하는 식이에요. 아, 일자로.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다대가 세우다는 뜻인가요?
아, 다떼. 네. 지금, 그게 그걸 수도 있네요. 네네네, 맞네요. 네, 새우, 뭐 아닐 네네네. 수도 있고. 네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한국에서 그런 당구용으로 쓰이면서 약간의 발음이 네. 조금 와전됐거나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다 일본어에서 온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긴 한데 네. 시네루. 시네루 이거 회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시네가 회전인가요? 돌던가요? 아니죠. 이거는 네네. 제가 많이 당구하는 거에서 봤어요. 시네루를. 아, 그래서. 네네네. 아, 이런 식이면 안 되죠. 네, 어쨌든 그렇구나. 네, 재밌네요. 당구 용어 중에도 제가 지금 안쪽 우라. 네네. 그리고 밀다오시. 네. 당기다히끼. 네. 이렇게 세 개를 건졌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출입문에 보면은 미세요, 당기세요 그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오스, 아 오스, 히크 이렇게 써 있어요. 히크. 아, 네. 풀과 푸시군요. 그렇죠. 그래요. 자, 배가 아파요로 넘어가 볼까요? 오나카가 이타이데스. 오나카가 이타이데스. 네, 오나카가 이타이데스. 오나카가 이타이데스. 자, 그러면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네. 배라는 단어 지금 배웠잖아요. 배가 있나요를 물어볼까요? 아니요. 배가 네. 불러요. 배가 불러요? 네, 불러요. 아, 배가 부르다. 배는 오나카니까. 네. 오나카가 이빠이 됐어요. 하, 잘하셨어요. 정답인가요? 네, 정답입니다. 아, 오나카가 이빠이 됐으면 오나카가 배가 부르다. 네. 하지만 이빠이는 한 잔이잖아요. 아, 네, 한 잔도 있고 꽉 차다도 있고요. 네, 꽉 차다도 있고. 아, 그래서 아, 한 잔을 꽉 채우다도 이빠이빠이라고 했죠? 네, 이빠이고요. 한 잔은 네. 어, 좀 다른가요? 꽉 차다와 한 잔이? 발음이? 아니요, 네, 똑같아요. 같은 단어. 네, 네. 다의요. 네? 다의요. 다의요. 아, 아니, 그러니까 한자가 다른 거죠. 아, 네, 발음만 같은. 아, 네. 그래요. 네. 동명이인. 아닌가? 동음이의요. 동음이의요. 네. 아, 그래요? 네. 야, 역시 어학의 달인, 민정 선생님답게. 동음이의어. 네, 오나카가 이빠이 데스. 이빠이 데스. 네. 근데 약국에 배가 아파서 가시면 오나카가 이따이 데스 하시고요. 이따이. 네. 아, 이따이는 아파요죠? 네, 이따이. 그래서 옛날에 이따이 이따이 병이 있었죠. 네, 그게 아파요, 아파요 병이죠. 너무 아파가지고. 네, 맞아요. 그렇죠. 무슨 병이었더라? 뭔가 유행하는 건... 어떤 병이었는데 무슨 네 뭔가 누출된 뭐 오염된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잘 기억 안 나지만. 이따이. 네. 근데 여기서 이따이는 네. 뭐랄까 아야 아파 이런 느낌의 아픈 게 아니라 네. 아파요의 어떤 그 아파요인 네, 것 같아요. 두 개의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제가 옆에서 살짝 꼬집었어요. 아, 이따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아파. 이러고, 뭐, 예를 들면, 따갑다는 뉘앙스처럼, 아파. 하지마, 뭐, 이렇게 말할 때도 이따이라고 쓰고요. 정말, 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배가 사르르 아파도, 이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군요. 네. 기침이 납니다. 새끼가 데마스. 새끼가 데마스. 새끼가 데마스. 등이 아파요. 세나카가 이따이 데스. 세나카가 이따이 데스. 세나카가 이따이 데스. 소화 불량이 되었어요. 효과 후련이 나리마시다. 소화 후련이가 소화 불량이고요. 네. 되었어요. 나리마시다를 나리마시다. 하는데 네. 이게 소화 불량이 되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자연스럽지 않지만 나리마시다의 네. 어감을 더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되었어요라고. 네. 나리마시다 되었어요. 네. 나리마시다가 되었다라면은. 네. 조리가 완료되었어요도 나리마시다인가요? 아, 조리요? 음식하는 네, 조리요? 네. 아니, 그때는 좀 다른 동사를 써요. 어허, 그러면 네. 이 되었어요는 또 어떤 용례가 있을까요? 뭐, 어떤 직업의 사람이 되다라는 말로도 쓸 수 있고요. 아하. 네. 아하, 그렇게. 네네,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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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게 되다. 안 좋게 되다. 예, 형식으로 말하지 않나 보죠? 아, 어쨌든 네, 뭔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했다라는 뜻으로 나리마시다를 다 쓸 수 있어요. 아침이 되다. 네. 아침이 되다. 네, 쓸 수 있습니다.
모닝구 아산, 네, 아산이 나리마시다. 모닝구 나리마시다. 네, 아산이 나리마시다. 쓸 수 있어요. 아, 모닝구 아닌가요? 아사. 아사. 네. 아, 모닝구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모닝구 쓸 수 있죠. 어, 정말 서운하네요. 네, 하지만 모닝구 아침이라는 이브닝구 뭐 다 막 그냥 ing 구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 네, ing는 구 맞아요. 스위밍구. 네, 맞아요. 이렇게. 하, 이 단어를 외울 필요가 있나 싶어지네요. 이렇게 되면. 자, 설사를 합니다. 게리 오시마스 까지였고요. 자, 다음 단원까지 이어서 한꺼번에 배우죠. 네, 약을 요청하는 소화제를 부탁합니다. 쇼카자이오 오네가이시마스. 쇼카자이오. 쇼카자이오 오네가이시마스. 소화제네요. 네, 소화제. 쇼카자이. 소화 분량이 쇼카 후료우였는데. 네, 쇼카 후료. 소화제는 쇼카자이오. 쇼카자이. 그래요. 제가 이걸 이렇게 두어 번 반복해서 외워지진 않겠지만. 네. 자, 약. 구슬이. 구슬이. 네, 구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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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슬이가 약이군요. 네. 이게 왜, 구슬이가 왜 약일까요? 구슬이. 그러니까 아프니까 잘 구슬려가지고 어떻게 해보라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약이, 이게 약의 그림 자세히 보니까 구슬닮은 약도 있어요. 동그란. 구슬이라고 하는 건지. 네. 구슬이를, 구슬을 잘 먹어갖고 잘 구슬려라, 이런 거네요. 구슬이. 구슬이. 복용. 후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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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용하다. 식후. 쇼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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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전은. 쇼쿠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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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가 고젠이네요. 고젠. 네, 고젠. 아, 젠고네요. 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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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젠고예요. 고젠이에요. 고젠. 고젠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그러세요? 우리처럼 뭐 전후로 이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아 그럼 고젠도 아니고 젠고도 아니다. 네, 우리가 그냥 아, 뭐예요? 쓰기 나름이다. 아 쓰기 나름이다. 네. 그럼 우리가 전후 젠고로 전해드리죠. 젠고. 어차피 사실 글쎄요. 이거 뭐 제가 역사학자도 아니고 언어학자도 아니지만 말이죠. 네. 이렇게 비슷한 면이 많은 것들을 보면은 네. 우리말이 넘어갔다. 네, 뭐 그렇죠?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네. 중국에서 한반도를 통해 일본으로 넘어간 게 맞고요. 아, 잠깐만요. 그런데 네. 문자는 넘어갔지만 네, 문자는 넘어갔지만 언어는 중국에서 네. 넘어가지 않았죠. 네, 그렇고요. 또 그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어에 또 영향을 거꾸로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 정말? 네, 엄청 많이 받았을 아, 진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대 와서 아하. 새롭게 나타난 단어들 있잖아요. 한자어들. 아하. 특히 그게 이제 어떤 그랬을까? 학문적인 용어들. 네, 그런 것들은 뭐 일본의 그 단어들 그대로 한자 그대로 가져와서 번역하는 수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런 단어들은. 일본어 아마 전문서적 보면은 일본에서 쓰는 표현과 한국에서 쓰는 표현이 너무나 똑같은 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면서 던져보기는 네. 아마 한국의 언어가 전파됐다는 것은 일본에는 언어가 없는 사회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네. 한국의 어떤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당시에 뭐 한국 사람들이 더 뭔가 기술도 발전하고 힘도 세고 이랬겠죠. 네, 네. 대륙에 붙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애들을 막 이렇게 거느리다가 애들 말을 못하니까 답답해서 네. 애들 말을 몇 마디 가르쳤어. 근데 그 말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다 가르치지 않고 대충 가르치고 온 거야 우리가. 그때 좀 더 가르쳤으면 말을 우리가 아니. 일본어를 안 배워도 되는 그런 시츄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네. 예, 그러다 조금 이렇게 가르치다가 어순이랑 뭐 몇 개 가르치고 네. 바빠서 한국으로 다시 왔다. 네, 저는 뭐 그 의견에 동의할 순 없지만 그래요. 뭐 네. 아무도 동의 안 하겠지만 뭐 뭐는 동의하겠어요. 네, 어쨌든 네. 뭐 어순이 비슷하다는 건 참 대단한 그 닮은 점인 것 같아요. 가까이 그렇죠. 붙어 있는 중국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 그래요. 그렇다고 한국어를 배워라 이렇게 말하기 뭐하고 그렇죠. 자, 감기약을 부탁합니다. 가제 구슬이요, 오네가이시마스. 가제가 감기군요. 네, 가제. 가제 구슬이요. 아, 아스피린을 부탁합니다. 아스피린요, 오네가이시마스. 진통제를 부탁합니다. 진추자이요, 오네가이시마스. 진추자이요. 네. 진추자이요. 진추자이.
이거 진추자이가 진통제면요. 네. 진추가 진통인가요? 네, 그렇죠. 진추. 진추. 네. 진추 진추자이 오 오네가이시마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단원은 모두 진행이 되었고요. 그러네요. 물론 교재에는 뭐 국외여행 노하우라든가 네. 비자 공항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 알려드릴 건 아니고 네 읽어보시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 그런데 사실 이 국외여행 노하우가 네. 제가 정말 수년간의 저가 여행을 위한 연구의 아. 결과물이라 아 그래요 아 예 굉장히 엑기스? 저는 예 그렇죠 네. 어떤 이 원고를 쓰면서 영어 교재를 쓸 때보다 훨씬 더 어떤 집중하셔서 예, 그렇죠 자부심을 느끼면서 아, 야 그렇군요. 이런 내용을 누가 말하면서 친절하게 써주겠어 그렇죠 이렇게 꼭 읽어보시라는 거 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네.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지나오면서 음식에 관한 단어를 죄다 스킵하고 넘어왔어요 네 맞아요 스킵 일본어로는 스키프 아니면 빨리빨리 아니라고 해주세요. 아니요 맞아요. 아 맞다고요? 스키프 맞죠. 스키프. 네. 아 일본말로는 뭔가요? 몰라요. 지나가다. 지나가다. 네. 넘어가다. 네. 넘어가다. 네. 넘어가시죠. 나 아, 그래요. 그래요. 스키프 하죠. 자 그래서 그 음식에 관한 모든 정보와 표현들을 네. 우리 또 이 저와 같이 있는 임민정 선생님이 음식 오타쿠 음식 오타쿠 이신 관계로 특히 일본 음식 오타쿠시죠. 아. 그래서 그런 관계로 여러 가지 재밌는 정보 위주로 네. 다음 강의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네, 그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마타시타. 마타시타.